간호법 통과시 플러스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래끼 사회자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눈에 생긴 다래끼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한 다래끼처럼 우리나라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쏙 시원하게 짜보는 시간 다래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인데요. 간호법 제정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법을 분리한 것인데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즉 의사와 간호사 간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양쪽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계시죠. 경기도 의사회 현 회장이신 이동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계시는 유혜영 주인이 간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지금 현재 100년 헌신입니다. 우리 한국 간호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간호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의료법에서 가져온 게 간호사법입니다. 좀 더 간호사 역할이나 업무라든지 영역을 확대한 법이고 그게 꼭 제정이 필요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1951년 제정한 의료법 안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빠른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해지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함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간호법 안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를 하기 위한 안전한 간호 정책이나 제공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간호법을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다수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왔는 반대 의견이 많던데 저희는 개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간호사들을 좀 더 근속을 시키면서 좀 더 숙달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왜 의료법에서 반대를 하시고 의사협회에서 반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의사협회 의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 왜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 핵심은 무엇인가요? 지금 뭐 앞에서 진행자분이나 간호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의료법 이제 의료인이 이제 의사 그다음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이제 의료인이라고 그러죠. 의료인에 대한 모든 규정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농담 반 진단 반 그러면 간호사는 앞으로 의료인에서 빠질 거냐?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총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법의 안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데 간호사가 엄연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뭐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가 다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간호법이라는 걸 따로 독립해서 나가겠다. 뭐 비유를 하자면은 집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는 독립해서 나가겠다 이런 거하고 지금 같은 모양새인데 의료법에 지금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라든지 간호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필요한 게 있다면 의료법 내에서 충분히 다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간호법을 왜 따로 떼서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은 그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환자는 총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또 간호사가 또 환자를 또 간호를 하고 이런 이렇게 할 때 환자의 건강이 보장되는 건데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또 뚝 떼버리고 그러면은 그 간호법 내에 지금은 의료법 내에서 어떻게 개정 같은 걸 할 때는 전체적인 조화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간호법을 분리를 시켰을 때는 이제 의료와는 관계없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뭐 치과의사법 따로, 한의사법 따로, 물리치료사법 따로, 간호법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진료 현장에 혼란만 더 많이 가중된다. 그래서 오히려 왜 의료법에 엄연히 잘 있던 것을 굳이 간호법을 떼가지고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오히려 일반적인 국민들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법률이 다 들어있는데 왜 간호법만 따로 떼어서 하느냐,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반박 있으십니까?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중에서 간호사만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간호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좀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지 굳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뭐 간호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법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좀 하면 되나요? 예, 반박하시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기 선생님께서 분명히 뭐 옛날부터 있던 거고 가족이 다 커서 다시 독립하겠다는 거 그거 맞습니다. 지금은 옛날엔 대가족이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고 지금 초고령화 시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이 법은 모법입니다. 의료법은. 그렇지만 간호법 역시나 백년 헌신처럼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독단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간호를 하겠다는 거지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또 의료법에 뭐 이제 간호사의 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료법의 이제 처우 개선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고 의료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간호사는 이제는 우리는 독립적인 직업으로서 완전히 그냥 의료법에서 분리하겠다. 우리는 그냥 간호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환자는 하나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차후에 임상병리사법, 뭐 물리치료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이렇게 다 갈갈이 다 찢어져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의료가 어떤 협업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지 그냥 간호사는 엄연히 의료라는 부분 내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저도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좀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시대는 바뀌었는데 대가족이 아닙니다. 아니 대가족이든 소가족이 흩어져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나 똑같아 보이는데 지금은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의료법에 다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 건축을 유지하고 숙련된 그 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의료법으로 왜 체계적으로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네. 자, 왜 안 됩니까? 쟁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데요? 자, 아 상식적으로 자 잠시. 정리를 하면은 가장 대립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간호법 제1조 예.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이 간호법 1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우리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양쪽 의견이 달리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 이동 회장님. 그러니까 이런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법 내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간호법을 만들면서 지역사회라는 말을 쑥 집어넣고 또 뭐 다른 걸 쑥 집어넣고 하다 보면 기존의 의료법의 기본적인 틀이 상당히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지역사회의 하나의 예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죠. 의료기관이 아닌데 그러면 요양원이 의료 사각지대에 상당히 놓여 있다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 간호사가 가서 가정간호라는 이름으로
가서 무슨 뭐 영양제도 놔주고 수액도 놔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엄연하게 의료행위인데 요양원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의료사각지대처럼 가서 간호사의 판단하에 수액 요번에 뭐 서세원 씨도 수액 맞다가 돌아가셨죠. 수액이나 영양제 하나도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라든지 고령인 경우에는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상당히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냥 뭐 보고 뭐 영양제 하나 서비스로 놔주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불쑥 들어가는 조항 이런 부분도 이거 자체가 쟁점은 아닙니다. 지금 의료계가 말한 건 왜 굳이 독립을 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때까지 잘 의료법으로 법인데 그것도 그 법안에 충분히 부족하거나 처우가 미흡한 면이 있으면은 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간호단독법으로 해서 앞으로 노터치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료계에서 네.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간호사 분들께서 단독적으로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걱정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거죠. 국민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잘 협업을 하고 서로 대화도 원활하게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간호사가 따로 뚝 떨어져 나가기를 네. 그래서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 간호사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간호사에서는 어떻게 아닙니다. 어차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법을 제정해도 단독 개원은 어렵습니다. 항상 의사의 처방하에 진행되는 것은 안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네. 간호사가 개업을 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되어 있다고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오해와 네. 또 어떤 부분이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추정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당정에서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간호사 처우법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중재안으로 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니 이동훈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간호사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도 의료법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뭐 일반 국민들도 왜 굳이 간호법이라는 걸 우리는 따로 자꾸 무슨 그 간호사분들도 아무것도 없대요. 의료법 그대로 가져온 거래요. 근데 굳이 왜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인데 왜 그걸 가지고 뚝 떼려고 하느냐. 그 떼려는 것에 네.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두면 되는데 왜 나가서 또 왜 나가야만 하느냐. 다른 의구심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네. 의심을 네. 한다 그죠? 네. 유행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다는데 똑같은데 왜 굳이 가져가냐. 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야방이 똑같은데 왜 가져가냐.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성장하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마음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지금 자녀도 세월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지금 처우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개선해 주겠다는 뜻이고 저희가 하는 간호법은 의료법을 가져온 규정 안에 저희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간호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을 유지해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숙련 인력이라 이제 IV를 한 번에 내놓고 신규가 두 번, 열 번 놓고 베테랑이 한 번에 놓고 저희는 저희 간호사를 키우기 위한 그 단독에 키워나가겠다는 의미지 뭐 법을 해서 개원을 하겠다는 등 간호조무사를 무시한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법 안에 간호사 조항이 있으면은 간호사 숙련이 불가능합니까?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의료법 내 두고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립하고 싶다 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실제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 간호법은 네. 지금 국회 통과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두고 그다음 대통령 대선 공약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 간호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 윤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할 때 간호협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호협회의 오랜 숙원이었거든요. 간호사법을 좀 만들고 싶다는 게 오랜 숙원이었고 그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대선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협조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심지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005년, 2019년, 2021년까지 입법권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희는 바랄 뿐이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달라. 이동우 회장님. 네. 대통령... 지금 방금 하는 얘기만 네. 들어봐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건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이 무슨 행사 가가지고 거기에 뭐 어떻게 그 법문구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디 간들 덕담을 하는 거고 덕담을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은 엄연히 이것은 이거 자체는 지금 13개 보건 직역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의사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뭐 임상병리사든 물리치료사든 왜 13개 보건 직역이 다 반대를 하겠느냐 그만큼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왜 간호사만 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간호법이라는 거는 솔직히 임상병리사들 본인들의 업무에 침해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간호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말 간호사의 대우 그 근무 환경에서 직장에서 좀 더 안전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법이 의료법 안에서 하면 되지 왜 밖에 꼭 나가야 되는 거야. 의료법이라는 게 솔직히 좀 포괄적인 거고 그 안에 있는 의료인들이 세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간호법이라고 해서 꼭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게 법 체계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의료법이 있으면 의료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법 시행령과 네. 시행규칙의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근무 조건이든 간호사의 숙련에 대한 부분이든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호법으로 굳이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아니다 공방을 벌이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정책 담당에서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 말씀을 아니, 했는데 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다시고 네, 네. 이건 진실 공방을 따로 보더라도 네. 그러면 간호법이 네. 우리나라만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없습니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은 100년 전에 있고요. 일본은 75년 전에 이미 간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가 독일까지 미국과 나가고. 일본에 있다는데 한국만 네. 없으면 또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어야죠. 그거는 그 법 체계가 미국이나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런 법 체계나 법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무슨 그게 무슨 지금 간호사 협회가 주장하듯이 그런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동우 회장님 말씀은 의료법 안에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 말씀이고 지금 간호사에서는 다른 나라 다 됐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 그 두 분이 우리 간호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호사들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 돼 있다는 것도 제가 그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나왔는 문건을 봤을 때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전혀 너무 간호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지금도 계속 얘기가 이제 공전이 되고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의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게 국민과 환자입니다. 그렇죠. 간호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과 환자예요. 근데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간호사가 그냥 13개 보건 직역 중에서 우리는 따로 그냥 규정하고 따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야만 뭐가 뭐 간호가 잘 되고 뭐가 한다고 본인은 설명은 하는데 또 똑같다 그래요? 별 것도 없다고 그래요? 또 많은 부분은 오해하고 있지 특별한 거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조건 떼야 된다고 그래요? 분리해야 된다고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 정신이 과연 뭔지 시대 정신이 환자를 위하는 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 시대 정신이 아까 전에 그 비유도 애가 독립하고 싶다는 건 뭐 애가 커가지고 독립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환자를 위해서는 협조와 협업과 소통과 조화와 이런 게 가장 필요한 게 의료 분야인데 이 분야를 시대가 바뀌었으면 이제는 의사 따로 간호사 따로 가는 게 그게 시대 정신이 됐다는 말인지 과연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간호법은 말 그대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을 왜 못하냐고는 말을 네. 하는 거죠. 의료법이 다 돼 있는데 내용인데 의료법에서 두고 하자. 간호법을 독립해서 하자. 네. 내용은 똑같다.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파업으로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파업을 하겠다. 간호사 파업하겠다.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과 환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간호법과 의료법의 전망 자체를 봤을 때 두 단체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자체가 얼핏 보면은 별 거 없다. 그냥 특별한 내용도 아니다. 다 오해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뭔가 이게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데 아 그게 바로 간호법 제1조에 뭐 지역사회 문구를 쑥 집어넣는다든지 간호법도 지금은 무조건 다 내용 없어도 좋다. 제정만 하게 해달라는 게 간호사협회의 주장이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과 좀 어떤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굳이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느냐. 반박 말씀드리시죠. 아니 뭐 국민이 의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고 환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맞고 의사와 간호사는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나라는 아무도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진짜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변하는 법이라면 조금 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고요. 이런 게 조금 의료법이라는 큰 덩어리를 보고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도 자기의 권익을 조금 찾겠다. 이익을 나서겠다. 뭐 우리가 뭐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환자들에게 공평하게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 우리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간호법이 합니다. 간호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규가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간호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국민과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간호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숙련된 간호사 인력이 환자에게 접근을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 더 국민한테 네.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의료계에서는 또 단독 개원을 해서 환자를 직접 보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거든요. 그 문제만 불식이 된다면 간호법이 네, 단독 개원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바로 밑에 아니냐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시험지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대학교 나오고 대학은 나와서 지금 간호조무사가 저희 병원에 서울대 법대 쪽에 나와서 조무사하고 있는 멤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이때까지도 없었던 일이고 지금 저희는 간호사를 자체를 강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좀 더 간호사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지 뭐 의사 때문에 뭐 개원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호법 문제, 간호사, 의사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 어떻게 보면 형제관계와 같거든요. 오빠와 동생 관계인데 자꾸 분리하는 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우려하고 있고 더 잘하겠다 하고 있고 두 분 다 의견이 다 사실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진심을 또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호법 제정 우리 이동욱 회장님 못한 말씀 마지막 한번 해주시죠. 환자라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꾸 간호사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과연 또 의사와 또 그 간호사 사이에 협업이라든지 서로가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자꾸 뭐 간호사 전문성 그러면서 그런 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간호사 협회에서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의료법 내에서 불가능하다는 건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뭐 모든 조항을 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담을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뭐 이번에 반드시 따로 가야겠다, 무슨 의사하고 무슨 다른 보건 13개 단체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뭘 그렇게 따로 가야 되는지 그럼 따로 가면은 13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직역들이 다 만들어서 다 따로 가면 이거는 오히려 뭐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협력해야 국민과 환자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협력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 의사의 이동 회장님께서 간호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진과 간호사가 지금도 협력하고 있지만 병은 24시간 안에 과연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13개 단체에서 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차 저희가 먼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온 거라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 말씀 네.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뭐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협력 관계가 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계의 상호 의사와 간호사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픈 환자를 잘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료계 의사와 간호사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내어서 이런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 어느 것이 좋은가 의료계의 불편한 다래끼 다 해결해보는 시간 오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곧 의료 소유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조정과 합의를 통해 보건 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해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 세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 그리고 간호사회를 대표해서 유혜영 주일이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